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길건우 대표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AJ네트워크스를 시작으로 이마트와 폴라리스 오피스, HD 현대일렉트릭, 핌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기동윤 대표의 픽은 이오테크닉스, HSD 엔진, 셀바스 AI, 오리온, 네패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또 바로 가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AJ네트워크입니다. AJ네트워크. 뭐 이제 렌탈 사업은 이것저것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장비 렌탈부터 창고 임대까지 웬만한 건 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주요 이제 매출 성장성을 조금 가지고 오는 게 최근 들어서는 로봇 렌탈 쪽이 조금 많이 두각을 보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는데 이쪽에 이제 어찌됐건 렌탈 로봇 렌탈을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지금 1,200대 정도 렌탈 로봇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2,00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하면 70% 정도는 더 가지고 있는 건데 매출로 환산을 하시면 플러스 알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영업이익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하면 한 24%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로봇을 렌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AS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출까지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팔레트 담당하고 있는데 팔레트 쪽 국내 점유율 2위고요. 그다음에 고소 장비는 국내 1위, 스마트 단말기도 국내 1위인데 고소 장비 하면은 생각되는 게 이렇게 공간 이렇게 쭉 크레인이라고 하나요? 네네. 띄워서 위에서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내에서 1위인데 12,300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대부분 지금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전에 제가 반도체 열심히 투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꾸준하게 어찌됐건 매출이 나올 것으로 땡.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AJ 네트워크스 역시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기동현 대표님은 여섯 번째 뭔가요? 네, 이오테크닉스 가지고 왔습니다. 뭐 피어그룹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뻗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주가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좀 반등세를 타는 모습인데 그럼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미반도체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가지고 후공정으로 간다면 그 대안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오테크닉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레이저 장비 국산화로는 선두회사가 맞고요.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시장의 관심을 계속 받았었는데 요거는 이제 초미세 공정에서 계속 쓰이는 장비입니다. 뭐 A나노다, 뭐 B나노다 점점 이제 초미세 공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은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건식 레이저만 쓰이는 게 사실인 거고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은 고난도 공정 장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커팅 장비인데 네. 그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르는 건데 HBM용으로 더 얇게 깊게 잘라내는 게 이제 핵심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비도 이제 2분기부터는 국산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멘텀으로 보자면 앞서 얘기했던 스텔스 다이싱 장비 그리고 이제 디본더라고 하는데 HBM 관련해서 홀 구멍 뚫는 장비인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신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를 좀 더 기대를 해보는 거고 최근에 좀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도 좀 가담을 해주는 부분들 한미반도체 퍼가 45. 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24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 대표님 요즘 네. 시청자분들도 느끼고 계십니다. 아, 네. 레몬트리님이 네. 기 대표님 말 다 못했는데 땡하면 이제 막 씩씩거리시는 듯이라고 댓글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네. 느끼고 계세요.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너무 화내지 말아주세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땡치더라도 네, 네. 그럼...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갈까요, 길 대표님? 네, 저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요? 네,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마트냐. 네, 먹고 가자 이겁니다. 반도체 실컷 얘기하시다가. 아, 이제 후반전은 이제 특색 있는 여러 가지 섹터로 네. 좀 범위를 넓혀봤고요. 이마트는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추진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 외 쪽으로도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까지도 이제 추진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이슈는 어찌됐건 당분간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월에 총선 결과에 따라 사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개정 속도는 조금 어찌됐건 빨라질 거다. 그런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여당이 어느 정도 다수거든요. 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무 휴업일을 최근에 공휴일이었는데 평일로 바꾸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휴일, 네, 빨간 날 매출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형마트 단일 매출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일반 마트보다는 대형마트가 플러스 알파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익 추정치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마트가 700억이고요. 롯데쇼핑이 400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찌됐건 4월까지는 이거에 대한 이슈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이슈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슈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아마 변환이 되는 데는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상반기 하반기에 이마트의 매출 성장 폭이 눈에 띄게 보여질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마트 역시 말씀해 주신 그런 정책적인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기동의 대표님 종목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 레몬트리님이 그래도 기 대표님 감사해요.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말든 상관없이 배 아프게 웃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다행입니다. 다음 종목도 소개해 달라고 하십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 네. HSD 엔진 가지고 왔고요. 수주장고 보시면 3분기 말까지 했을 때 2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네. 납품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게 이제 엔진주들인데 그렇게 치면 연매출 1조 원 기준으로 했을 때 3년치 정도에 해당하는 일감은 HSD 엔진이 안정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안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조선업체는 이제 선박 건조 후에 엔진을 좀 나중에 발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선주들 수주장고를 보면 HSD 엔진도 수주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네. 전 세계가 지금 엔진업체들이 많이 조금 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엔진업체가 전체적으로 조선사에 대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서 HSD 엔진의 완전 어떤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모하는 게 올해가 될 수 있겠다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국내 조선사 외에 지금 중국 쪽 조선사들이 HSD 엔진으로 발주를 놓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최대 민영 조선사인 양쯔장 조선 그리고 뉴타임즈 조선 그리고 상해 조선까지도 주요 중국의 조선사들이 HSD 엔진에 엔진을 발주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확보하고 있는 수주풀만 하더라도 최소 1조 원까지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회사의 이야기고 당장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수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조선사에 앞서 얘기했던 그 익스포저들이 올해 상당히 좀 HSD 엔진에 고스란히 수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후면 지금 이익 1000억 원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레포트까지도 나오고 있고 네. 이익률은 최대 두 자릿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씩씩거리지 마시고요. 네. 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길거루 대표님. 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네,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만. 알트만. 네. 네, 뭐 올트만, 알트만, 뭐 발음은 알트만이 또 더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알트만. 알트만이 네. 방안을 해서 AI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규제에 관련된 논의도 분명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정부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 사실 6월에 이미 방안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오픈 AI 플랫폼 이용하는 기업들의 투자하겠다라고 의사를 조금 밝혔습니다. 근데 이 투자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규제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쪽은 AI 관련된 규제들이 조금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 쪽은 아직은 조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규제가 적은 지역에 먼저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좀 많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금 글로벌로 이제 지금 누적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게 국가로 따지면 240개국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누적 가입자로 보면 1억 2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AI 오피스 플랫폼을 지금 이미 챗 GPT랑 하이퍼 클로버 X를 가지고 땡겨와 가지고 여기에 생성형 AI 기능이 적용이 된 걸 이미 작년 9월에 출시를 했어요. 이미 활용하고 있다.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 거 이용하는 기업에 투자 의사가 있다. 네. 규제만 받쳐주면 된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AI 쪽에 역시 요즘 최근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죠.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 역시 셀바스 AI를 네. 가지고 오셨어요. 아침햇살님이 유튜브에서 댓글로 셀바스 AI의 전망 자세하게 알려주세요라고 주셨어요. 지금. 네, 최근에 좀 급하게 상승을 했던 만큼 좀 횡보 조정을 거치고 네. 있는데 수급도 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보시면 좋겠고 이미 보유하시고 계시다면 당연히 홀드가 맞습니다. AI 의료 쪽으로는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좀 좋게 보셨으면 좋겠고 공급도 점점 국내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셀바스 A가 판매하고 있는 게 셀비 메디보이스거든요. 이게 순천향대병원에도 공급이 맞춰졌고 최근에 천안병원까지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국내 최초로 AI 의료 음성인식 제품입니다.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엔진에다가 이제 분과별로 의학 용어를 학습해가지고 의사들의 어떤 의무기록, 간호사들의 의무기록 이런 것들을 좀 대신 도와주기 네. 때문에 의료진들의 그 기록 업무에 대한 부담을 좀 현저히 줄이는 거죠. 2013년 이후로 해가지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수가 1.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검사량은 10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의료 현장에서 상당히 어떤 업무량들이 좀 판독문 작성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셀바스 AI의 제품들이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효율화도 좋아지고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금 국내에서는 도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네. 부분들 판독 중심의 분과 외에도 간호라든지 수술 등 의무기록 업무가 꼭 필요한 분과에도 점점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메디아나도 인수를 했습니다. 시간 부족해 보이지만 계속할게요. 셀바스 AI가 가지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아침햇살님 잘 셀바스 AI에 대한 전망 참고하시고요. 장투미주님도 셀바스 AI의 장투로 홀딩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길 대표님 갈게요. 네, 셀바스 AI 그냥 제가 이어받아서 하겠습니다. 제 시간에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연어 처리하는 거는 네. 네,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바퀴 계속 돌고 있거든요. 제 거 시간 까십시오. 네. 네,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에 이어서 또 장투할 만한 게 뭐 있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1월부터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상향을 하냐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대감 플러스 실적이 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감은 알고 있죠. 야, 미국 쪽에서 많이 공장 지어.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법안 안에 보면은 오래된 전력 인프라 기구도 다 바꿀 거야.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론은 숫자로 찍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올 4분기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예상치 대비하면 컨센 대비하면 30% 정도 높은 수치고요. 예, 그다음에 영업이익 전체 연간으로 따지면요, 22년 대비해서 136% 증가했고요. 네. 단기 순이익은 60%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왔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미국이랑 중동 쪽에서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미국 쪽이 주요하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보니까 전력기기 가격이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사실은 한국의 변압기 덤핑 관세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도 미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좀 남았는데 앞에 빨리... 썼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잘 근데 시간을 세이브해 주시는군요. 지금 네. 기동현 대표님 많이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갈게요, 기 대표님. 예, 오리온인데요. 오리온. 예, 최근에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급락했습니다. 본업과 시너지가 좀 제한적인 이제 바이오 기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레고캠바이오인데 레고캠바이오는 지금 매출 규모를 넘어서는 연구개발비 지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후부터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 기업을 떠안아가지고 도대체 과자를 파는 오리온 기업이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이냐라는 게 그러게요. 시장에 좀 우려인데 네. 좀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이 정도면은 저가 매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온의 펀더멘탈만 보자면 지금 뭐 시장의 우려는 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4년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매출에 대한 성장률도 보면 한국 올해 6% 성장할 거고 중국, 베트남 쪽에서 다 두 자릿수 때 상승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요
곡물 가격도 많이 내려앉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원가에 대한 부담도 많이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자 기업들에 비하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국내 식품회사 중에서 오리온만큼 이익을 잘 내는 곳도 없습니다. 그 식품회사들 영업이익률 보면 대부분 한 자릿수 대 한 5% 전후 정도 하고 있는데 오리온은 지금 중국 시장 굳건하게 가지고 있고 베트남, 러시아 쪽에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성장 곡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무가 불안해가지고 레고캔바이오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아무튼 이제 회계 처리를 연결 방식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시 이후에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리온 경영진들이 레고캔바이오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온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 김은희 님이 설명을 들으시다가 항암제 들어간 초코파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오리온의 앞으로의 행보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길건우 대표님의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핌스입니다. 핌스. 네,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 뭐, 좋아요. 디스플레이 쪽도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뭘 보느냐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제가 저번 주에는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부품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증착 공정 들어가는 거 조금 저희가 잘 아셔야 되는데, OMM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네네. 오픈 메탈 마스크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사이즈별로 다 사실은 새로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IT, OLED를 쓰는 IT 기계가 굉장히 다양화됐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이패드에서도 나온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트북에도 이미 들어가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점점점 OLED를 채택하는 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세대도 지금 8.5세대로 또 바뀌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OMM 부품은요. 그냥 각각 다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 주문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패널 생산량이랑 폼팩터가 다양화되면서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아마 디스플레이 쪽은 계속 나오는 거는요. 아이패드가 먼저 나오면서 중소형 IT 기기 쪽에서 OLED가 얼마나 확장되느냐. 이게 이제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아이패드를 기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MR 헤드셋도 나왔죠. 그럼 이에 맞춰서 다른 기업들도 AR이랑 VR이랑 다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여기도 수혜를 공통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쪽에 PIMS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기동윤 대표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AI 반도체 관련주 넷패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관련주들 중에 상당히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네. 시장에 관심 받을 때 좀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뉴스가 나왔었죠. 인텔의 차기 CPU에다가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결합을 하겠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넷패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계속 해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엣지 컴퓨팅용 지능형 반도체 매티스 반도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존 서버나 PC 기반 제조 검사 시스템을 앞으로 초경량화하고 소형화하고 저전략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개발된 딥러닝 모델입니다. 이 반도체는 기존의 클라우드 서버 방식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이슈를 해소를 하면서 엣지 단에서 불량 검출이 가능한 지능형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AI 반도체의 흐름이 중앙화에서 엣지단으로 가고 있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채택률이라든지 수요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엣지 환경에서 AI 반도체가 구현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중앙화의 AI 반도체들은 혹시나 해킹이라든지 서버가 다운이 되면 전체 엣지 환경 기기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네. 엣지 환경에서 서버를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다들 개별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이라든지 보안 환경에서 상당히 강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AI 반도체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거고 이제는 AI 반도체를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 그 칩렛이라고 하는데 넷패스의 매티스도 같은 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칩렛 기술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땡. 22년 8조 원 시장에서 28년 192조 시장으로 네.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동윤 대표님의 마지막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기 대표님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아,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할 말이 오늘 많네. 파이팅이 넘치시네. 공부를 많이 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늘리는 거 저희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오늘 또 시간을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 종목명만 오늘 딱 듣고 끝낼게요. 네. 자, 기 대표님. 네, 저는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네. 가려고 골라주셨고요. 기 대표님은? 넷패스 봐주시죠. 넷패스 마지막에 넷패스 두 분이 골라주신
오늘 또 반도체 관련 종목이네요.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공부도 더 많이 해오셔서 알려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